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현입니다. 자, 20년 제1회 위에 통합 송학 설비 기계 분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시험 끝났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되고 하는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틀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출제됐고 했던 부분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조 및 원리에 봤을 때 문제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 기본적인 구조들의 핵심 포인트 부분들 꼭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위해 출제가 됐고요. 대부분.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에서 이미 함정을 파는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같은 유형의 문제들 출제를 해주면서 함정에 대한 또 검토를 할수 있게 해줘 출제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난이도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번에 이제 1회하고 2회하고 통합 설치, 통합 시험이 됐던 이번 소방 설비 기사의 구조 및 원리 부분의 2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분야. 자, 1번, 61번이죠.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저수량에 대한 기본 중 기준 중이죠. 다음 가로 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죠? 컨절특, 그죠? 캐캐 이거만 기억하셨잖아요, 제가. 컨절특, 캐캐, 네, 주차.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10, 12, 그죠? 주차 2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컨베이어 벨트, 절연유 봉입 봉합기, 특수가연물, 캐캐,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같이 두개 있으니까 차고 주차장.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저수량에다가 뭐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절연유 봉입 봉합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절연유. 10, 답금 보지 말고 몇 번이라고? 3번이죠. 이거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항상 제가 꼭왜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했던 공부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그냥 검토가 아니라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문제죠. 가장 기본의 기본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량.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수가연물, 차고 주차장, 절연유, 봉입 변압기, 뭐 케이블 트레이 그러지만 캐캐라고 했잖아요, 제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그러니까 캐캐가 두개 있으니까 12. 이제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는 그죠? 바닥면적 얘들은 그리고 바닥면적 있지만 자, 케이블 트레이나 덕트는 뭐 투영된 바닥면적, 컨베이어 벨트는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은 빼드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수원의 양은 펌프의 토출량 곱하기 20분이 수원의 양이다. 그래서 뭐 특절 저 책에 나왔는 이제 어드 문자 방법은 뭐 특절 콘 그래도 되고요. 뭐 컨절특 하셔도 되고요. 캐캐 그래서 12 차차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문제가 그냥 비슷하게 물분무 설비에서 바로 연달아서 한두 문제 연달아 풀어졌어요.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똑같은 거. 하나만 제대로, 이것만 제대로 알면 뭐 1번, 2번 두 개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 물분무 소화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물분무 소화 설비의 설치 장소별 1제곱미터당 수원의 최소 저수량은 똑같은 문제인데 단지 풀었을 뿐이에요. 가로에 넣는 것, 그냥 이렇게 풀어놨던 거 똑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를 두개 냈다고 그냥 점수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고, 자, 맞는 거죠? 차고 방금 전에 얼마? 20. 케이블 트레이? 12. 맞네. 콤베이어 벨트 얼마? 10. 10, 12, 20밖에 없다 그랬잖아. 특수가연물? 20이 아니라 10이잖아. 자, 바닥면적, 벨트 부분, 투영된 바닥면적. 제가 강조했잖아.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 숙지하라고 했지만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를 이미 강조해서 틀려버렸기 때문에, 수치에서 틀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은 그럼 몇 번? 그렇죠. 2번이죠. 그럼 1, 2번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
자, 방금 전에 풀이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풀이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1번하고 2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두개다 금방 맞는 거예요.